김건모부터 박수홍까지 논란 속 떠나는 출연자들을 미운 새는 언제까지 외면할까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을 도려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출연자를 이번에도 해명 없이 침묵 속에 떠나보냈습니다. 2016년 8월 첫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는 유명 연예인의 엄마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독립한 자식들을 관찰하는 포맷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스타들의 일상을 함께 엿보는 동안 터져나오는 엄마들의 찐 리액션이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원년 멤버 김건모, 박수홍부터 뒤늦게 합류한 김종국, 김희철까지 홍기가 꽉찬 출연자들의 철없는 행동이 엄마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웃음을 자아냈죠. 스튜디오에 나온 엄마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는 아들의 혼인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여성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미우새 출연자 중 이상형을 묻는 MC들의 질문에 내심 기대감을 표했고, 아들이 연애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팅을 할 때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의 바람대로 결혼에 성공한 아들은 모두 불명예스럽게 프로그램을 떠났습니다. 최근 결혼을 발표한 박수홍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2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4년간 열애한 끝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자 박수홍은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미우새 출연 기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수홍은 미우새를 통해 중년의 클로버로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연애 상대가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죠. 그 결과 젠틀한 이미지의 박수홍은 속 썩이는 미혼 아들 캐릭터로 제2의 전성기급 인기를 얻게 됐고, 모친과 함께 각종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일부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순간에 비판이 커지자 박수홍은 인스타그램에 횟수로 얘기를 해서 많은 혼동이 생겼다며 괜한 오해를 만들어 시청자분들과 미우새 제작진들께 피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우새의 조작 논란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침묵을 권했습니다. 박수홍의 하차 여부에 대해 제작진은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박수홍의 어머님도 출연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자연스러운 하차로 보면 될것 같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해명은커녕 하차 여부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원년 멤버 김건모가 차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우새 출연 중이던 노총각 김건모는 깜짝 결혼 발표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나 돌연 성폭행 및 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미우새 측은 최초 제보가 터진 이후에도 김건모가 아내 장지연에게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편집 없이 내보냈습니다. 결국 방송 다음날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자 김건모의 추가 촬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하차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수홍의 논란에 대해선 프로그램 조작 논란으로 번진 사안이므로 제작진이 명확한 해명을 내놨어야 했습니다. 제작진의 침묵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닌 대중의 의혹과 추측을 키우는데 침묵으로 동조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서 TV조선 아내의 맛 제작진은 출연자 함수원의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방송 5주년을 앞둔 장수 프로그램 미우새라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존하는 SBS 예능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지나치게 스스로를 과신하는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태권의 오예.